사실 요한이는 뭐 타점을 겠다 뭐. 김요한 내부 선수 타점을 겠다 뭐. 김요한 내부 선수 편한 점네. 주종목이죠. 좋아요. 8점. 8점. 자, 모태범. 좋아. 자, 이봉수, 이봉수. 몇 점? 5점. 5점. 아, 5점. 자, 김병현. 공을 잘 보고 나와야 돼요. 아이고, 볼이 어디로 갈지는 예상을 해야지. 아, 7점 주겠습니다, 일단은. 7점? 지금 시선에 대해서 좀 속은 느낌이 있는데 7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게 항상 골키퍼는 볼을 보고 움직여야 돼요. 미리 나와 있으면 이쪽을 허점이 보이니까 안 되고. 자, 농구. 농구. 아, 농구. 한 손으로 잡으면 되지? 자, 농구 대통령. 한 손으로. 네, 어? 잡으세요. 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지 뭐. 아, 농구다, 농구. 농구. 자, 허재, 허재. 아우. 아! 농구다, 농구. 자, 허재, 허재. 아우, 아우, 아우. 아우. 아이요. 허리 약간 꼬기졌어요. 허리야. 안 되네. 아니,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돼. 근데 이게 야. 손으로 던져서 이런 정도의 이제 속도로 오는 거잖아요. 발로 차면 훨씬 더 빠르게. 맞아. 와요. 근데 발로 차는 건 더 정확해야 되는 게 실수하면 실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. 잡고 나가서 던지고 나가면 돼요. 잡고 나가서 던지고 나가면 돼요. 저걸 가르쳐 주셨어요. 참고로 우리 팀은 저렇게 나가면 바로 경기 출전 안 시킵니다. 아, 습관이 되어 계신데? 너무 나간다. 이거 아니야. 저걸 가르쳐 주셨어요. 이거 아니야. 큰일 난다. 우리. 왜 그러냐면 공기서 오잖아요. 아, 골키퍼 잡잖아요. 아이씨, 이러고 나가요. 저기 나가 있는 걸 보고. 맞아. 여기 맞아. 답이 있죠. 아, 공격수는 아쉬워하니까. 그렇죠. 근데 보트를 타라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? 근데 하프라인까지 나가줘야 또 재미가 있어요. 하프라인까지 나가줘야 그래도 표시가 좀 나지. 그만 나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. 동현아, 이제 너. 자, 김동현. 볼로 잘 나오는 거. 자, 기본적으로 크로스 올 때는 이 각만 안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약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더 와야지, 그렇지. 이렇게. 아니면 여기로 차버리는데? 어! 미리 나가지 말고. 아니. 줘봐. 자, 설명을 할게요. 자, 내가 여기 와 있잖아요. 골키퍼는 공을 어디까지 손을 잡을 수 있어요? 여기요. 근데 공격수가 여기 있는데 여기부터 나고 너비 뺏기면 어떻게 돼? 그렇지. 근데 뭐야. 공격수야. 네, 잡았어. 네. 그러면 딱 보고서 오, 제끼 나가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벌써 몇 명을 제낀 거잖아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 빈 곳으로 던지면 되는 거야. 아하. 그래.